플리프 사이트로 저는 설치할 거고요. 자, 이것을 끼워줍니다. 이렇게 됐죠? 이쪽도 끼워줍니다. 됐습니다. 이제 배치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고 이것을 먼저 끼웁니다. 끼워졌죠? 자, 여기 보시면은 네 개의 구멍이 있죠? 마사를 하나씩 끼워둡니다.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에 드라이버나 드릴 이어서 조여줍니다. 저는, 자, 드릴은 2단을 사용합니다. 약하게. 2단도 약하진 않아요. 2단도 셉니다. 1단으로 하겠습니다. 1단으로 바꿨어요. 처음에 각도를 살짝 높여주세요. 이쯤 좋을 것 같네요. 살짝 위를 바라보게. 이 볼트를 보이시죠? 이 두 개 구멍 나 있는 볼트. 자, 이것을 살짝 풀어줍니다. 자, 여기 살짝 풀어줘요. 이렇게 구멍이 위로 가도록 해서 이 남는 구멍에 껴넣습니다. 이쪽 구멍 끼웠고요. 자, 이쪽 구멍에도 끼우겠습니다. 자, 볼트 구멍에 해서 위치로 끼워넣습니다. 네, 볼펜 같은 것으로 끝까지 들어갈 수 있게 살짝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낚싯줄 같은 것을, 자, 먼저 이것을 구멍 한쪽에 끼워넣습니다. 끼워넣었죠? 자, 이 남는 선을 이렇게 돌립니다. 안쪽으로, 핸들바 쪽으로 돌려서 이 반대쪽으로 넘어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남는 케이블을 이곳에 끼워줍니다. 구멍에 다시 끼워주면 돼요. 됐죠? 자, 보시면은 선 두 개가 아래쪽으로 잘 훌륭하게 튀어나왔죠? 아예 또 손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아이디가 뭐셨죠? 루키다예요. 루키다예요? 다이아몬드 헤드로 하시죠. 자, 여기 이것을 한쪽을 먼저 조여요. 조여주고요. 자, 다음 이제 니퍼를 사용해서 잡아 당깁니다. 쭉쭉쭉. 그쵸? 타이트하게 당겨줘요. 당긴 다음에 조입니다. 계속 힘으로 내려줍니다. 수평이 됐죠? 선은 탱탱해지면서.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 각도를 좀 높게 잡는 겁니다. 브라켓 각도를 조금 높게 해야 설치와 세팅이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